안녕하세요. 민족학교 이민 서비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주디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요즘 다카에 대해 신규 신청 중단 결정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민족학교로 다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카 수혜자들이 궁극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궁금증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해 주실 분은 바로 앤서링 머신 민족학교 이민 서비스팀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는 고재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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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올해 7월 21일에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앤드류 해남 판사에 의해 다카, 즉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조치를 기각했는데,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고 행정 절차법상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요. 다카가 합법이다, 위법이다,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다카가 영구적인 합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계속 지금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 영구적인 해결책을 이제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사실 이제 그 해답은 간단하거든요. 의회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행정명령이 아니고 이것을 법안으로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의회에서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예요. 예,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이제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게 이제 정당 간의 이해득실이 이제 맞물려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드리머들을 위한 여러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상정해 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어요. 맞아요. 예, 이제 원론적인 말이 되겠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인 자세로 이 드리머 법안에 임했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바람의 일환으로 저희 민족학교에서도 다른 커뮤니티 단체와 함께 여러 가지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뭐 집회를 연대든가, 뭐또 전화 걸기를 한대든가, 뭐 예, 이런 거. 그렇죠. 예, 그 전화 걸기도 하고요. 집회도 네. 하고 또 이제 의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이제 편지 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현재 우리 다카 친구들 수혜자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잠깐 도표를 보고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2012년 이제 8월 15일부터 이 다카 신청을 받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약그 후로 약 90만 7천 명 정도, 아 90만 약 8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약 83만 명 정도가 이제 승인이 났어요. 이 중에 이제 한인은 약 9,800 명이 신청을 했고 약 9천 명 정도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3월 현재 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총 다카 수혜자는 약 61만 6천 명이고요. 이중 한인은 약 5,900 명인데 멕시코가 49만 6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후로 이제 멕시코,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 이어서 한국이 5위예요. 그러니까 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1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다카 신분인 사람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거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다카 친구가 직장 다니는데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해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여러 번 받았는데, 아쉽지만, 이제 그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민법에 3열바, 네, 10열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게 1996년에 클린턴 대통령 때 만들어진 예,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냐면,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있었다면 네, 해외 일단 나가면 3년 동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3년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1년 이상 오버스테이 한 사람들은 네. 일단 나가면 10년을 못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들어왔다는 그 전제하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여기서 인터뷰가 가능하잖아요.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데는 이 3년 바, 10년 바에 그렇죠, 그렇죠. 걸린다는 거죠. 걸리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만큼. 근데 사실상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카 수혜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올 수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면 다카 수혜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휴메니테리안, 에듀케이션, 임플로이먼트 요 조건에 맞으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휴메니테리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가족 중에서 자기 친족 중에서 누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병문안을 가야 된다든가 또는 워낙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만나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이유 또는 이제 직장 관계로 갔다 온다든가 또 학업 뭐 교환학생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이제 나가는 사람은 갔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휴메니테리안 가족이라든가 아프다거나 뭐 오래 떨어져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이제 어드밴스 패러롤을 이제 받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드밴스 패러롤 받고 나가는 거는 그 단순한 여행은 안 된다는 여행은 거예요. 안 예, 되고 아까 말한 세 가지 세 조건에 가지 조건에 맞는 만족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온다는 예. 거죠. 그럼 실제로 어드밴스 패럴 받고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트럼프 정권 때 이걸 막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다시 살려준 살려줬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19살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어려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 아빠를 보려고 삼촌하고 카나다를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대요. 엄마는 캐나다 살고 계시고 엄마 아빠는 이혼한 상태시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와서 다카 신분을 얻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불법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인터뷰 때도 다시 또 외국 나가지 않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저도요. 이 사실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제 이사와의 조항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사와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터뷰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사와의 조항이라는 게 2004년 4월인가 거기서 끝났죠. 그래서 그때 등록 안한 사람들, 신청을 안한 사람들은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인터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학생인 경우, 이 학생이 미성년자죠? 21살이 안 됐죠? 19살. 19살. 이 학생인 경우는 다카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21세가 안 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엄마랑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그러면 휴메니타리안, 그걸 이유로 해서 어드밴스 패러롤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터뷰가 가능해요. 다행히도. 그래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잠시 우리 여기서 다카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다시 그거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 그럼요.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해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카 서류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7년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다카가 종료되었고, 다시 또 2020년 6월 18일에 다카 종료가 위법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다카가 재개되었으나 다시 또 2021년 7월 16일에 이게 위법이라고 텍사스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현재는 갱신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은 막히게 됐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다만 이제 신규 신청을 임의해서 거부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받긴 받아요. 아, 받아요? 받는데 그걸 승인을 안 해주고 계속 홀드하고 있는 거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조만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발표,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네. 그 아, 법원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국토안보부에 했거든요. 근데 국토안보부에서 아직까지 이거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네.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신규 접수가 당장 이제 해결된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결국에 또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아마 가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합법이라고 판결받기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불투명한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예. 다시 그게 말해서?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대법관이 9명이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5명이 이제 예, 보수 출신이라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면 어차피 과반수가 못 그렇죠, 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드리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예산안 3조 5천억 달러를 이제 저 신청을 했고 그 중에 1,070억 불이 이제 그 드림어들을 이제 드림 액트 네.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거기 사용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 통과됐어요. 통과돼서 이제 그 이번 국회 이번 회기 때 네. 이번 회기 때 이제 국회 정식으로 법안으로 네.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격론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예, 누구도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상원은 지금 50대 50이고 네. 하원은 이제 물론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하원 통과되는 거는 뭐 걱정을 쉬운데. 하는데 상원이 50대 50이에요. 물론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동수일 경우는 이제 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게 왜냐하면 상원 중에서 또 상원 중에서 공화당 출신들 네. 그분들도 일부는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10월 달 이번 달 내로 아마 이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그 저기 다카 친구들을 구제하려는 건가요?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한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일단 10년짜리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아, 예, 말만 들어도 좋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고 네. 2년 이상 대학을 다니거나 네. 군대 갔다 오거나 네. 또 일을 하면 네.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식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아까 10년짜리는 임시 영주권이고 네. 그 지금 말한 대로 2년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정식 영주권을 받아요. 그러면 정식 영주권을 받고 네. 3년이 지나면 이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신청이 있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 다만 이제 우리 민족학교와 다른 이민 단체들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시티즌십 포로.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에 사는 모든 서류 미비자들에게 노동 허가증 나와가서 영주권 또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험난한 여정이 되겠죠. 네. 그래도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모든 우리 이민 단체라든가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네. 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하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같이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은 짧게 이렇게 다카의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아,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예.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다카 네. 신청 자격에 대한 그 핵심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아,
다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의 마지막 입국되었어야 하고요. 이때 나이가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서류 미비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때 나이는 3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도 인정합니다. 그 GED 같은 거요. 검정고시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셔야 돼요. 실주소가 미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5일 이후 다카 신청 시까지 피지컬리 미국에 계속 살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범죄가 없어야 가능한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중범죄에 대한 규정은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민족학교 오셔서 전화로 예약하고 오셔서 상의를 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앤서링 머신 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민족학교 이민 서비스팀에서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정보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는 게 좋겠죠. 아,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아마 지금 예정은 아마 시민권 다음 달에는 아마 시민권 갖고 얘기할 거로 우리 PD님 어떠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시민권에 대해서 시민권은 좀 양이 많으니까 몇 번을 쪼개서 아마 그렇게 우리 주디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첫 방송이라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카 및 이민 관련의 모든 궁금한 것들은 저희 민족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서비스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